안녕하세요. 모비트의 카브입니다. 자, 저희 모비트도 2021년을 새해를 맞이해서 이름도 바꾸고 또 정비를 좀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모비트가 2021년 새해 첫 시승차로 보이시는 것처럼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준비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이름처럼 카니발 모델 중에 가장 하이클래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가장 비싼데요. 일반형 카니발하고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 위주로 저희 모비티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니발 하이리무진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무진하고 일반형하고 차이점은 전면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 범퍼 가드. 보시는 것처럼 일반형에 비해서 범퍼 가드가 좀 아래쪽에 조금 더 이렇게 부착이 돼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차체도 조금 낮아 보이게끔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모든 면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봤을 때는 또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하이루프가 높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차가 좀 더 커 보이고 높아 보이고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면부에서 이어서 보면 이 하이루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이 높게 유지가 돼서 뒤로 빠져 있는데, 기존의 카니발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루프 자체가 디자인이 조금 엉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하고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에 카니발을 개발할 때부터 아마 염두를 해둬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기저항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타보고 주행을 했을 때도 이 하이루프 때문에 뭐 바람소리라든지 아니면 주행에 좀 다른 느낌이 들어지진 않아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측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측면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나 휠은 기본형하고 하이리무진하고 동일합니다. 리무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 사양의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휠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적용됐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 이 측면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되는 점입니다. 리무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하차 시에 좀 더 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눈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승하차 시에 이렇게 높이가 이게 카니발 높은 편은 아니라서 그냥 탈 수도 있지만 여기를 밟고 타는 것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 더 밟고 타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리무진 측면부에 이어서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는 아무래도 하이리무진이게 티가 딱 나는데요. 바로 이렇게 우뚝 솟은 하이루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다른 점은 보시는 것처럼 하이루프에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상단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가로로 크게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주간이라서 좀 괜찮은데 야간에는 이게 좀 높고 그리고 좀 많이 밝은 면이 있어서 후방 차량에서 좀 눈이 부시는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왜 달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원래 기본형은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 등이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규상 여기에 또 이렇게 하이루프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가 달면 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루프에 지금처럼 브레이크 등이 들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뒤쪽 후방 운전자한테 좀 시야를 좀 가리거나 눈부심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더 안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면 나머지 기본적인 디자인은 똑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터링, 보시는 것처럼 하이리무진이라고. 저희가 준비한 이 시승차도 7인승이긴 한데 일반형 7인승 같은 경우에도 리무진이나 레터링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차는 그 리무진 레터링 앞에 하이리무진하고 추가가 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른 점이 바로 또 앞에 전면부하고 또 통일성 있게 적용된 이 범퍼 가드가 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확실하게 하이리무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부를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승차를 하게 되면은 시트가 뒤로 살짝 물러나면서 편하게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외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사이드 스텝을 밟고 타게 되니까 좀 더 편하게 승하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나면 의자가 메모리되어 있던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시동 우선 한번 걸어볼까요? 보시겠습니다. 네. 자, 우선 실내 운전석 쪽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 리무진하고 운전석 쪽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이 거의 다 동일하고요.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긴 한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리무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표가 여기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느 뭐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이 차가 높이가 어떻고 또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최저 지상고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좀 안내가 되어 있어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점이 좀 일반형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눈에 띄게 다른 거 한 가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루미늄 느낌의 기본형에는 우드그레인 형태로 부착이 되어 있던 것들이 이번엔 알루미늄 형태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것도 다른 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냉과 온 예,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 컵홀더가 장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컵홀더를 제가 며칠 동안 타보면서 써보니까 성능은 되게 좋더라고요. 금방 차가워지고 금방 따뜻해지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좀 작아요. 그래서 좀 큰 텀블러라든지 아니면 큰 컵 같은 거는 넣기가 조금 사이즈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은 좋은데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살짝 소음이 있어요. 작동을 하면은 예 이런 정도의 소음이 납니다. 물론 이제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런 면이 있고 요게 장착이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기본형 카니발에는 여기가 수납형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었거든요. 물건이나 모를 수 있게 볼펜 같은 걸 수 있게 근데 이제 이게 냉온 컵홀더가 장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환풍기식으로 예, 공기 통로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자 우선 후석에서 카니발 하이리무진에만 적용된 옵션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석 쪽에서는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기본형과 거의 동일하고요. 아무래도 뒤로 이렇게 탔을 때 가장 첫 번째 큰 거는 바로 이 하이루프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형의 높이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머리가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루프를 위에 얹어서 이 높이가 약 219mm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 공간이 훨씬 높아지니까 개방감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훨씬 차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 첫 번째 다른 점이 하이루프에 이어서 21.5인치짜리 이렇게 모니터를 장착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예, 차에 탔을 때 이렇게 큰 텔레비전이 있나 할 정도로 큰 텔레비전을 이렇게 스마트 TV라고 하는데 이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TV로는 일반적인 DMB 방송도 볼 수 있을 수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미러링, 쉐어링을 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보시면 HDMI라든지 USB까지 장착을 해서 사진이나 영상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텔레비전은 이렇게 리모컨을 예, 이용하셔가지고 작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텔레비전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누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센터에 있는 이 램프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켰을 수가 또 있습니다. 근데 밤에 보니까 이 램프가 엄청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켜고 주행하는 거는 조금 너무 밝은 듯이 있었고 요거는 아마 이제 정차라든지 필요할 때만 켜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켰어도 주행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 없으시고 오히려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끔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해서 TV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화질도 굉장히 좋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넣을 수 있게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게 이런 것도 생각해서 마련해놨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암레스를 올리니까 잠깐 뺄게요. 이렇게 걸려요. 예, 걸리고 아니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놓긴 거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요거까지는 조금 예, 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이 리무진에 적용된 요 바로 옵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냉온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컵홀더가 또 마찬가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컵을 놓기에는 괜찮은데 이거보다 큰 걸 놓기에는 조금 좁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안내 드릴 거는 하이리무진에 마찬가지로 적용된 요
공기청정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르면 이제 오토로 작동이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톱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제 빌트인식으로 해서 조수석에 이렇게 장착한 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공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뿜어내는 이런 장치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제 주행하면서 제가 일부러 끄고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좋긴 한데 소음이 굉장히 크다,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카니발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긴 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가 기본 카니발도 전면과 그리고 후석을 위한 이제 공기청정 필터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공기청정기까지 따로 이렇게 마련한 거는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이브리드만의 이렇게 커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부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석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부착해서 부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네, 커튼을 펼치거나 닫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많이 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뒷좌석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그래도 신경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이리무진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정에 이제 마이크가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걸 누르고 뭐 창문 닫아줘, 뭐 온도 올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멀어요. 네, 높아서 예, 제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눌러야지만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느니 그냥 운전사한테 뭐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기본형은 이제 높이가 낮다 보니까 누르는 버튼도 편하곤 한데, 예, 요건 높이가 좀 있어서 차라리 요런 부분이 아니고 많이 앉는 부분 근처, 예, 요런 부분이라든지 또 요런 문이라든지 요런 데다 좀 장치를 달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일반형은 또 다른 점이 바로 요거예요. 이 송풍구가 천장형으로 매립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무풍형 송풍구가 또 적용이 돼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에도 장착이 됐던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송풍을 받으니까 그게 싫다, 그럼 이걸 닫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요 구멍 작은 것으로 해서 무풍 형태로 송풍이 돼서 좀 더 편하게끔 마련이 됐습니다. 이것도 일반형에도 적용됐으면 어땠을까 했던 건데 이제 리무진에도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독소등도 적용이 됐습니다. LED 독소등인데, 요게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은 이제 낮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데 밤에 보면 굉장히 밝고 좋아요. 근데 눈부심이 뭐 있거나 하진 않고 굉장히 이거는 잘 만든 것 같고요. 각도도 이렇게 바꿔서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등은 여기 2열 뿐만 아니고 3열까지도 마련이 돼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들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요로 몇 가지 변경된 것들이 이 차량의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또 이따가 총평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승차는 7인승이어서요 1열, 2열이 전부 다 독립형 시트로 되어 있고, 3열 시트는 이렇게 싱킹 시트로 해서 적재가 되어 있는데, 당겨서 이렇게 열고 장착을 하고 다시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기존의 7인승, 9인승 시승 영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좀 더 7인승이나 9인승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시트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차량만의 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손을 눌러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게 주행을 하다 보면 약간 덜컹덜컹 거려요. 예,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면서 예, 고정이 조금 들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도 좀 소음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무진이고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야 되는 차량에 좀 이런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쪽에는 후석을 위한 공기 필터가 또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참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총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모비트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예,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일반형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적용이 되면서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훨씬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거기에 가솔린 엔진까지 적용이 돼서 승차감이라든지 가속성 모든 면에서도 훨씬 좋은 차가 맞습니다. 근데
가격도 그만큼 많이 높습니다. 9인승이 6,000만원, 7인승이 6,300만원,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약 6,500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가장 걸리는 부분이고, 기본형에 비해서 한 1,800만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차량 가격이 좀 많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을 타실 분들은 그런 가격에 많이 민감하진 않으실 것 같긴 해서, 그렇다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모비티 이렇게 카이니발 하이리무진 오늘 타봤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차량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